친척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몹시 그립더군. 떠난 지 몇 해 만이지? 3년만 더 있으면 10년을 채울 뻔했네. 그래? 10년이면 감산도 변한다더니 이 골짜기도 많이 개화했는걸. 아, 신장로가 다 생기고. 제가 바람에 가재골 김지사도 상표를 내렸다네. 그래? 그거 참 엄청난 개화로군. 근데 그랬고 말이 아니야. 삶은 점점 줄어들고 진일은 생기고 저 만하님이 돌아가시더니 다음엔 만매누리가 과부가 됐지 뭔가. 어? 왜 모르나? 떡산골 한진사님 딸 말이지. 그분이 과부가 됐어? 아니 언제? 신랑이 철도 들기 전에 죽어버렸지 뭔가. 그래도 김진사야 울대가 있으니까 배를 잇겠지만 백씨가 가엾지 뭔가. 똑같은 나이에 개가도 못할 테고. 과부란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법이다. 그래서 예전엔 얼굴에다 시범덩치를 다 해가며 사내들 눈을 피했었다. 너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겠지? 나는 잡스러운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송곳으로 허벅다리를 찔러가며 그 생각을 뿌리쳤었다. 그럴 때마다 피를 닦아낸 소음이 지금도 장롱 속에 하나 가득 차있다. 그 덕에 유복자인 너희 시아버지를 기르면서 집안을 일구었고 나라에서 연려문까지 내리신 거다. 과부가 수절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너처럼 분단장을 곱게 하고서야 어떻게 수절하길 바라겠니? 잘못했어요, 할머니. 일상 마음을 도사려먹고 10분 조심해야 한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거 성질이 아니냐? 그래, 어떻게? 네, 좀 단길로 왔습니다. 이리 들어오나라. 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손이 모자라던 참이라 그냥 눌러있으라고 했습니다. 글쎄, 어떨는지. 가뜩이나 괄괄하던 성미가 다관으로만 떠돌아다녔으니. 네, 염려 마십시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식구가 하나 늘어서 내가 좀 거북하겠지만 형편이 그런 걸 어쩌겠냐. 고생스러워도 참아야지. 응? 네. 울렁사를 한번 마음껏 지어봐야겠다. 이 동네에는 아마 성질 당할 일꾼이 없을까? 제가 나가겠어요. 괜찮다. 이런 일엔 늙은이가 낫단다.
일군 치다거리를 할머니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네 원. 가서 이리 주세요. 이런 땐 제 세미가 살아있었더라면 좋으련만. 예. 네네네. 야. 아부 사정은 홀에 미달도요. 이 사정 아부 간단해. 아부 사정은 홀에 미달도요. 제가 1년 내 기대에 맞들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먹죠. 괜찮네. 바쁠 때 언제 그러고 있겠나. 알람이 짐승 같으니 저놈의 소가 나를 켜는 거야. 어머니, 아이고,
어떠냐? 아이고, 사돈님. 어서 오십시오. 예, 원로에 오시면. 아유, 정말. 사랑으로 좀 들어가시죠. 네, 네. 아, 동양이 웃으면 더 달라진다. 택시 못하는 하게 오늘쯤에 꼭 끌어갑니다, 한다. 아, 참 이쁜데. 아들 딸 많이 낳아. 성칠아, 좀 나가봐라. 직간에 간다고 나간 녀석이 두 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오는구나. 서방녀요? 자, 간다. 자실까? 두연아, 두연아, 정신 차려라. 이게 두연아. 아이고, 녀석이. 두연아. 두연아. 아이고, 이게 두연아. 이걸 어쩌고 이 녀석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두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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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났구나. 무슨 딴 노래를 생각해야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이게 하늘 꼬락서니 보니까
여긴 다 틀렸구나. 울렁사도 볼장 다 봤나 보다. 아휴, 하느님도 무슨 멋있지. 하늘만 바라고 사는 우리랜데. 하늘만 믿고 앉았다간 엄마 해도 큰일 나겠습니다. 그럴듯하다만 여길 막으면 개울물이 줄 테니 저 아래 논에서도 가만히 있겠니? 좀 더 가물면 어차피 개울도 말라버릴걸요. 하여튼 제 소견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진이는 왜 장가인가? 응? 왜 안가? 어느 누가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한테 딸을 준답니까? 뭘 그래? 소련님? 네! 야, 웬 수경단입니까? 수고들 하시길래 잡서 보시라고. 네. 일군도 서 올라와요. 네. 맛이 별민걸? 먹어봐. 만 드십시오. 우두커니 앉았으면 뭘 하겠나. 아씨, 아씨 손은 그런 망이라는 손이 아닙니다. 망이라는 손이 따로 있겠나. 아, 글쎄 제발. 아이 참. 농사일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다른 논은 다 말라도 우리는 얼마나 물을 대겠습니다. 어디 이거야말로 눈 뜨고 보겠나. 경풍의 새끼 붉은 꼴을 보면 봤지. 이 꼴은 정말 못 보겠네. 이제 두고 보게. 이놈의 날씨가 사람 잡고 말 테니. 에이, 비란 막을까. 화덕포탈이 털어먹은 놈이 개울을 막아놨으니 저 물이 더 마를 수밖에. 아니 누가? 아, 그 성질이 놈이 말이야. 성질이? 그래. 아니 왜 이러고 있어? 아, 어서 가서 한 지게를 또 보장으로. 아니 아저씨, 이 넓은 논에 물을 저다가 퍼댈 때미시오? 아주 답답해서 하는 일이지. 이 논보다 내 갈증을 좀 면해볼까 해서. 참 아저씨도. 아니 그 아저씨 귀엔 그 저 소리가 안 들리세요? 아니 여보게, 아니 위에서 막아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말이야? 어? 자네도 농사를 함께 해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인가?
아니, 내 말이 안 들리나?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어? 말이 말같이라는가? 어? 아, 말 좀 해봐! 대체 한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잔말이야? 뭐? 잔말? 내가 여긴 막아서 개월이 말라든가? 할 말이 그동 하늘이 다 되구나 해. 여러 말 말고 이 뚝을 걸어놔라. 여태까지 이런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다. 해가 바뀌면 달력도 달라진다네. 원년은 내가 여기 없었지만 올해는 내가 여기 있으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싫다. 당장 이 뚝을 걸어놔. 어. 난 막을 줄만 알았지 허를 줄은 모른다네. 응? 허를 줄은 몰라? 응. 그렇다면 내가 허라주마. 너마? 먹고 싶어? 뭐야? 뭐? 설문아 이러구나. 네가 이놈 힘자랑하는 거야? 내때 써먹기 위해서 길러준 교훈이야. 어떡할 테야? 응? 가세. 가. 뭐냐? 누가 보자. 옌백 3년에 땀도 못 내고 죽으려는 거야. 자식! 이 새끼 또 누가? 하다 날 테니 좀 쉬게. 그러다간 밥 먹는 것도 쉬어야 하게요. 아버지가 주저녁에는 우리 돌아가고 가셨어. 어서 들어가서 한숨 푹 자요. 일꾼이 우리 집 기둥인데 그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그러죠, 그럼. 여보게들, 안 그래 거기 앉아서 들여다본다고? 너 무슨 수가 나라? 뭐 하고 있어? 그럼 어떡하나? 원 사람들. 자네들은 저 소리가 어? 안 들리나? 아, 저 소리 말이야.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제가 좀 풀게요. 웬걸요? 앉아 계세요. 아직도 한 시간은 끄떡 없어요. 아이, 그만 내려오시래도. 나도 이제 어른인걸요? 장 가서 들기 전에 무슨 어른이에요? 아이, 아주머니도 장 안 들면 평생 어린인가요? 그럼요. 그러니 어서 장 가세요. 아니에요. 전 장가 안 가요. 어머, 왜요? 그저요. 아주머님이 시집 오실 때 참 거울리게 했지만 전 아주머님이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 식구 중에선 아주머님이 제일 좋아요.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 저는 아주머님이 심장에 가버리실까봐 그것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전 이렇게 아주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기뻐요. 가 몸에 개울물을 막아놓고서도 큰 소리만 땅땅 치고 있으니 어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아 그래? 뭘 구야? 아, 성질이란 놈 말이야. 그렇지? 딴 사람들은 다 죽어도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심보지. 응? 사람은 나중에 항상 독보다 허리 안 나. 아, 멋있지. 좌우간 가자. 가자. 예, 어서 성실을 불러라. 아래 마을에서 몰려온다.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거니 뭔 탱크냐? 이씨 또! 내려오쇼! 내려오쇼! 내려와요! 내려와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그만 들어가서 나시나 씻게. 여러분 돌아들 가십시오. 성질이 우리가 잘못했네. 아니에요. 비만 한번 와줬으면 모두들 저 어렸네. 그렇고 말고 비만 한번 와 주면은야 뭘 그런 그 여보게들 우리 돌아가서 기우제 지낼 공론들이 나오지. 예. 모두들 가. 모두들 가자고. 많이 다치지 않았니? 이제부터 물은 제가 불 테니까 나오지들 마세요.
아니야나. 아이고 이놈의 날씨가 그 여사람을 잡는구나. 아이고 뭔 일이야.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뭐라고 뭐 이제 다 들렸습니다. 이 꼴문 좀 타느라 얼른. 네. 얼른. 아이고 이걸 어쩌노. 아이고 이걸 어쩌나. 사면아. 아이고 사면아. 어? 사면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만 죽으면. 명치도 않은 소리. 울지 말아요. 과거 시절 한다는 건 옛날 얘기요. 이젠 나라에서도 제가 하는 걸 막지 않는답니다. 싫어요, 싫어요. 안 말도 말아요. 난 더 참을 수가 없었어. 아씨. 오늘도 내가 오나와요. 물러만가. 마당을 이렇게 어주면 왔어요. 아래 차분한 글을 쓰다가 다 쓰지 못하였으니 분명한 유서에 야가 야심한데 어서 물러가자. 그래 피곤할 텐데 내일 마치려면나 다 됐어요 아버님. 잠깐 입어보세요. 그 내 것보다도 성질이 놈이나 한 벌 지어주게 하려면나 뭐니 뭐니 해도 이번 농사엔 성취리가 큰 일꾼이었는데 자막에 밑에만 더 있어줬으면 좋으련만. 안 돼요. 어서 나가주세요. 나가란 말이오? 난 나갈 수 없어. 왜 나를 안 만나주고 피하는 거예요? 제발 나가주세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죄? 사랑한다는 걸 죄라고 생각하시오? 이 몇 달 동안 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죽을 애를 쓰며 참아왔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실수? 싫다고 한마디만 해. 그럼 내 이 집에서 종족도 없이 없어져 줄 테니까. 내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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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세요. 놓지 않으면 혀를 깨물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웬일이요? 그렇게 나를 뿌리치시더니 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고 있었어. 보고 싶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럼 속 달지 있을 게 없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원래를 뱉단 말이요? 잘 됐어. 차라리 잘 됐어. 우리 도망갑시다. 내가 뿌리치는 내가 거두겠어. 허리가 휘고 배가 부스러지도록 일을 하리다. 우리를 위해서나 뱃속에 들어있는 자식을 위해서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어. 나는 그동안 미칠 지경이었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쳐있는것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이놈의 가슴이 얼마나 뻐근했겠어. 그러나 이젠 아무것도 데려올 것이 없어. 당신 뱃속에 내 씨가 들어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어.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조사할 테니 당신은 몸만 빠져나와요. 우리가 훌쩍 떠나버리면 우리 조상이 날 거예요. 시집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체면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는 집안들 아니에요. 내가 잘 살라고 부모 형제들한테 무엇을 짓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악질 약을 먹으면 애를 뗄 수 있다니 장에 가는 길에 그거나 사다 주세요. 무엇이라고? 어린애를 지우겠어요. 내 자식을 뺀 것이 그렇게도 원통스럽소? 도대체 누굴 위한 체면이고 누가 만들어놓은 체면이오? 나는 그놈들이 원한 것이 없어. 그놈들이 이 생각도 생각하지 말고 여길 떠납시다. 쇳돌같이 많은 밤낮을 어떻게 이렇게만 살겠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고 당신만을 행복하게 하겠어. 우리도 난 부끄럽지 않게 아들 딸라고 살아봅시다. 우리 앞길은 청청하오. 뭘 꾸물거리겠냐? 어서 옷 갈아입고 성묘갈 것이지. 네, 다 됐어요. 어디 아프냐? 아니요. 이구, 남편 생각이 왜 안 나겠니? 나도 그 전에 명절날 닥쳐오는 것이 제일 싫더라. 하지만 어떡하겠니? 다 팔잔걸. 자, 어서 성묘 갔다 오느라. 가지고 내려갈 테니까요. 네?
줄 아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띄면 그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잔 말이에요. 떠나면 아버님이 자결하실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더라면. 죽긴 왜 죽는단 말이에요. 죽을 죄를 졌으니 죽음 마땅하죠 뭐. 또 그런 소리. 자. 아버님! 오!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기별도 안 하시고 다들 뭐고 왔어요? 뭐냐? 잡혔느냐? 네. 이곳을 유림의 소관이 있어 왔던 길에 들렸다. 다들 뭐고 오시냐? 네. 그러나 아무리 세태가 어지럽고 우리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나는 이처란 것들의 본을 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친정에 가본 지도 여러 해 됐고 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니 바람도 쏘일 경우는 당치다는 말씀하지 마시오. 대문 앞에 열려문을 모셔놓고서 감히 그런 말씀 어떻게 하시오. 그러니까 불가여인이라 너는 죽어서 여기서 죽어야 할 것이오. 묻혀도 이래 영에 묻혀야 할 것이니 내 말은 깊이 영심이다. 알았으니 비디오 문에 듣고 불마해서는 역시 사돈도 삭다하셨구나. 대조류란 민물과 같은 것인데 조그마한 인간의 고집으로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당신은 양반집에 태어났어. 정말 가면 좀 봐요. 해산날은 부적부적 다가오는. 별 수 없어. 눈 딱 깎고 도망갑시다.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겠어. 어딜 가든 우리도 이 밥이야 굶겠어. 내 다음 장날 서울 팔겠어. 우리 그날 떠나기로 합시다. 자기도의 지그덩 행렁 밑으로 나와요. 어서오십시오. 물 드릴까십시오. 적으니까만 하나 골라주게. 예, 예. 그건 노인네 겁니까? 젊은이 겁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음대로 골라 잡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새 젊은 섹시들이 많이 입는 걸로 한강 골라주게. 예, 예. 그렇겁시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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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할머니! 우리 집은 망했어요. 우리 집은 오늘 망해요. 아, 어디서 마실지도 모르는 술을 퍼먹고 와서 횡설수설이냐? 죄거든 어서 들어가 자가라. 할머니는 바보예요. 같은 여자면서 아주머니 몸이 이상해진 것도 모르세요. 나 술은 마셨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정수가 언니를 뵀어요. 정신이 놈하고 오늘 도망가기로 다 약속이 됐어요. 어이구, 그게 뭐냐, 이년? 이년, 지금 속지도 않은데, 난 다 안다. 일꾼하고 어린날 뵀다지. 천하에 명지 처참을 앉아. 이년, 이년! 근데 그러면 어떡하니? 아유!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허벅다리를 송곳으로 찔려가 나왔다. 2년, 뭐 그런 걸 내년은? 자녀는 물건을 내라. 이십니까? 자녀는 물건을 내라. 자녀니, 자녀니 모습하고 붙어서 어른을 뵀어. 어른애를. 어머니. 어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약사발을 내겨라. 약사발을. 잠자고 계세요. 어서 내겨라. 자녀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멍청한 꼴을 보려고 오래 살았지. 우리 집은 다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아버지, 망하겠어요. 40년 수절이 허사라구나. 내일서부터는 무슨 낯으로 열려보는 데 알고. 제발 좀 잠자고 계세요. 아이고. 어머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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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까만 돈을 벌어. 2년. 2년. 아가, 넌 사랑으로 나오너라. 너도 입 꼭 다물고 있어라. 밖으로 두바위를 놀렸다간 도끼로 패 죽일 테니까. 정해버릴 생각 해봤었지. 그 몸으로 돌아가면 사돈승비의 필경 물고를 낼 것 같고. 잘했든 못했든 넌 내 자식이 아니. 네 망신이자 내 망신이다. 이 일이 밖에 소문이 나면 우리 집은 영영 망하고 말 거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그러니 모든 일은 나한테 맡기. 경고 망동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문박출입도 하지 말고 사람을 기해야겠지. 알아들었느냐? 네, 어머니. 오늘 장에서 떠나 저 우리 깝니다. 기어이 봐라. 어머니.
웬일이요? 응? 전 떠날 수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한 말도 묻지 마세요. 뭐라고? 전 이 집에서 죽어야 해요. 진정이? 좋아. 마음이 변했군. 양반 소리 듣기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놈! 전하슬로서 너 젊은 몸을 만들어 버렸게? 이 무도한 놈! 내 분통을 더 건네지 말란 말이야! 이놈 사면아! 이게 무슨 수냐? 응? 아버지, 이놈을 죄합니다!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물러가 있어! 내가 부린 씨는 거둬가지고 떠나야겠지. 나를 살리는, 내 집안을 살리는 줄 알고 아직은 떠나지 말아라. 할머니는 너도 아다시피 열려문을 보람삼아 한평생을 지내신 분이 아니니 너를 사내다운 사나이로 믿고 내가 이렇게 부탁한 아버님 말씀 따르세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우린 내 뜻이다, 그래.
쓰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애는 거기다 맡겨라. 내 손으로 길을 대니 이리로 찾아. 걱정하면 친옥이와 멀리 살잖아. 양반 소장님이 술장사 했어요? 왜? 왜 안 돼? 양반이 자식 없어. 흐르는 강물을 막는 재주는 있어도 사람의 정은 막지 못하는 것을 애가 그래도 살았으면
올해 6살이겠지. 그치. 사대기는 어디 가서 죽긴 않았는지. 편지 한 장국에 글씨만으로 어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너무 심리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아직 널 미워하시네. 내 고생이 말이 아닐 거야. 그러나 살아야 얼마나 더 사시겠네. 살아계실 동안 서러운 일이 있지만 참고 내 대신 잘 보살펴드려.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와요? 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사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상한 거. 안 되어요. 아버님, 안 되어요. 하시면 안 되어요. 이봐, 술 가져오는데 뭐래? 네네. 한 피워볼까? 너도 앉아 따라.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 힘 빠진. 이거 뭔들 거꾸로가 됐는데? 말씀 좀 물어봅시다. 김진사 댁이 바로 저기 보이는 거 지화집입니까? 김사병수 댁 말입니다. 아니, 그 댁은 무슨 일로 찾으시오? 예, 그 집이 이번에 팔렸습니다. 네? 아니, 집이 팔리다뇨? 그 집이 집을 내놓으라고 말해주러 왔습니다. 보세요. 아니, 집주인도 모르는 집이 팔리다니. 그게 무슨...
살아도 부인을 좀 만나러 왔는데 잘 됐습니다. 그 사실은 사면 씨가 빚값으로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남겼었죠. 이러세요. 이럴 수 없어요. 후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보기 전에 죽어도 집을 못 내놓겠습니다. 아, 그 부인, 아, 부인. 그 부인이 그 집을 안 내놓으시면 사면 씨가 그 자기를 몰려서 궁합을 먹게 됩니다. 그 진영을 사셔도 돼. 괜찮은 말씀이십니까? 부으세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연연. 자요. 연연. 시비 잡아먹은 요망한 년. 어디 가서 또 어느 놈하고 시시덕거리다가 이제 오니? 빨리 하러 갔었어요. 연연아. 축축해서 못 살겠어. 옷 좀 갈아입혀. 연연. 내년 네 놔주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그러나 나는 안 죽는다. 네 시비처럼 고로게 죽지는 않아. 내가 내년보다 더 오래 살걸. 너 죽는 걸 보고야 내가 눈을 감는다. 귀신들이 눈이 멀었지. 이런 년을 안 잡아가고 왜 생때 같은 진사를 데려간다. 사면이란 놈은 집에 있어도 내가 이곳에건 고생은 안 하는 걸. 연연, 집을 속속들이 말아먹었지. 연연, 내가 대명에 죽을 줄 아냐? 응? 연연, 울긴 왜 오니? 내가 죽질 않아서 원통하냐? 응? 할머니, 우린 이 집을 내놔야 한대요. 무엇이? 오늘 집을 산 사람이 찾아왔어요. 인제 내년이 집까지 팔아먹었구나. 어? 이 집인데 이 집인데 내 맘대로 집을 팔아? 어? 이 집이 사면이네 집이야? 그래. 그 오려님이 집을 파셨어요. 아니, 무엇이 어쩌고죠? 어? 오려님이 집을 파셨대요. 얘기 어떡하만요. 아니 집이 있지도 않은 사면이가 집을 팔아? 응? 어? 너는 나는 못 속인다. 응? 어? 너희 집을 팔아가지고 성취하려면 찾아가려고 그러지? 너냐? 다른 대로 말해라. 응? 사면이란 놈은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니다. 모두가 내년 짓이지? 왜 연연아? 내년 짓이야? 내년 짓이야? 21년? 21년? 저 그리고 여기 좀 보십시오. 네, 집이 간사람이 없는데 너무 안 나간다. 여보시오들, 동네 사람들, 날 좀 살려주시오. 날 좀 살려줘요. 이 목슬라니 집 팔아다가 엉뚱한 놈 다 먹이고 나를 업어다가 꼬리장 기다려. 꼬리장 날 좀 살려줘요. 할머니, 그때 그런 것이 아니래도 그래요. 네, 너도 한패로구나. 아이고, 아들 너무 심하시지. 내 집이 이렇게 망하다니, 아이고. 나
어머니. 일어나서 다리 잡으세요. 왜 이러냐? 일어나세요.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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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보람 있는 시절이었어요. 남의 눈을 피해야 하고 늘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는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마음이 편하셨어요?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려문이 내린 할머니나 수절 못하고 제 자식을 생리별한 저나 여자로서 불쌍하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식감 많은 것도 아니고 늙은이 둘이서 죽지 못해 살면서 그렇게 저를 미워하실 건 뭐 있으세요? 미움받는 저도 괴롭지만 미워하시는 할머니도 괴로울 겁니다. 저 실례합니다. 비전 뽑겠습니다. 어디 가는 손이신지 흠뻑 젖으셨구려. 어서 마루로 올라앉으시오. 여기도 좋습니다. 허물할 사람 없으니 사약 마시고 어서 올라오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저 아래 동네 김진사님 내가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응? 김진사님네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아시오? 네, 저 선친 때 인연이 많았습니다. 응? 그 댁에 한지성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혹 아시는지 모르십니까? 응. 그 댁 매누님이시라는데. 아버지 손에서 이러고 안 된 참 당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계속 이후로 내려질 밤이면 언제나 둘이 나가 밤이 죽는지도 모르지만 만든 습관이 있었죠. 그것이 어느새 또 제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밤 이렇게 개구리도 없다는
비로소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는 해물을 내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어머님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니 많은 권력을 치르면서 일을 악물고 이것만은 하지 않았다. 좀 살아가시다면 꼭 모시고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 수 훌륭한 아들을 찾은 걸 안다. 지금 땅속에서 울고 있어요. 하지만 아들을 따라서 나아지는 하늘. 왜요? 무엇 때문에 그 고리타분한 인식 때문입니까? 잡수네, 아주. 세월이 바뀌면 사람들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면 또 새 세상을 이룩하게 되겠지만 그분들은 시댁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보람을 찾았다. 어서 청시오. 할머니, 할머니, 편히 누우세요. 누구냐? 짐승 손이 길을 걸어보셨습니다. 한 빵 타서 길에 말려 있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날려서 같이 도망가려고. 할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자고. 왜 못 가니? 뭔가 걸려서 못 가. 할머니.
저 변변치 않지만 가다가 자슈. 아니요. 하룻밤 신세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 왔던 길에 분명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중. 글쎄. 알기는 압니다만. 낯선 손이 찾아가면 좁은 바닥이라 자연 말이 날 거고. 말이 나면 도리어 고인에게 욕이 되리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낙을 다 버리고 끝까지 지키려던 것을 지켜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어. 그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 잠깐. 아이고 이거. 아버지 말씀이 어머니는 왼손 무명지로 딸렸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단전은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까 얘야. 아이고 문이다.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할머니? 불러라. 어서. 네. 어서 불러라 이리라 이 친구라. 어서. 아니 할머니 저는 여보 학세 여보 집 생길 따라 천리를 갔다는데 개기년 할머니 들어 나도 자식을 길러보자니 대신 저걸 왜 불러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학세 엄마야 당신 엄마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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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께 알아라 네 아들이 아니냐 이겨나 어서 어서 어이구 내 아들 어머니